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전쟁 벌어진 지 벌써 오래됐죠. 오늘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CMA, MMF에서 코스피로 슬금슬금 개미 귀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시중 대기성 자금들이 시장으로 좀씩 두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좀 보면 일단 잔고부터 좀 볼게요. MMF 자금이 204조 정도 지난 6월 이달 초에 기록을 했던 게 지금 한 3주 정도 지난 거죠. 198조로 200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조 아래로 좀 내려온 거고요. 그만큼 이제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경우도 이달 초에 83조였던 게 지금 76조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한 5조에서 6조 가까이 자금이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략 두 계좌에서만, 두 잔고에서만 대략 한 6조 원 정도의 자금이 최근 3주 사이에 빠져나왔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이 되는 건데 100% 다 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단기 채권 쪽으로 좀 많이 갔고 역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기본적인 지표금리 외에 지표금리에 따른 그 이익, 그 이자 이익 외에도 이제 가격 수익까지 얻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채권으로 자금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두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두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밑에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하루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조금씩 올라가죠. 5월 달에 11조 7천억 정도였던 거래대금이 지금 6월 달 들어와서는 13조 4천억 원대로 대략 한 1조 7천억 원대야 2조 원 가까이 거래대금이 지금 6월 달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이게 코스피만 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조 원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 다시 돈이 좀 두르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대략 한 15% 이상 원래 추정치보다도 조금 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들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거는 앞서도 이제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좀 미국에 너무 좀 과도하게 몰렸던 시장의 에너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는 등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조금 이제 둔화되면서 이게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 국장으로도 조금 옮겨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을 때 이제 다시 코스피가 2800선을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미국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좀 어떤 급락세 이 부분을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제 상황을 본다면 삼성전자는 그 위기를 극복을 해서 소폭 올랐고 하이닉스는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많이 이제 의존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한다면 우리 시장이 2800선을 다시 넘어서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LG전자 얘기를 좀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LG전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주제가 자꾸 바뀌는 건데 그만큼 그 회사가 여러 가지로 변신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LG전자가 로봇으로 구독 대상을 넓히고 해외 신상을 뚫는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이데일리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LG전자 구독 사업, 뭐 여러 회사들, 특히 이제 가전회사들 다 구독 사업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하이엔드급의 그런 좋은 가전제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구독 사업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구독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LG의 이 로봇까지 이 구독 상품으로 구독 사업을 하는 상품을 이제 추가한다. 그만큼 구독 사업의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LG전자는 이 얘기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게 작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대세일 때만 해도 LG 그룹 내에서 LG전자의 위상은 옛날에 잘 나갔었던 뭐 맏형이긴 한데 지금 힘이 좀 빠진 뭐 그런
이빨 빠진 호랑이 정도 이런 식의 인식이었다면 당시 그 당시에는 역시 LG 엔솔이 뭐 그룹의 대표주였죠.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캐즘이 골이 깊어지면서 LG 엔솔은 이제 계속 투자금을 이제 먹는 일종의 돈 먹는 하마가 되면서 그룹 내에서 좀 눈칫밥을 좀 슬슬 먹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LG전자는 점점 더 이 신사업 쪽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장산업, 자동차 전장산업도 현대자동차의 모터를 납품할 정도가 됐고 또 전장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사업도 좀 점점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 시스템 북미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LG전자의 이 변신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이런 로봇같이 확대한 이런 구독 사업까지. 특히 이제 구독 사업을 해외 진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LG전자 이런 변신, 다른 여러 대기업에 있는 그런 과거에 잘 나갔던 그런 계열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두 가지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게임주 회사 하나하고 소비재 회사 두 군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게임 회사 NC소프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자회사 두 군데를 물적 분할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두 개 회사인데 하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하고 있는 NCQA라는 회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CIDS라고 해서 응용 소프트 개발 공급을 하고 NCQA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한 회사는 서비스를 해주고 한 회사는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두 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C의 얘기는 사업부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출범했죠. 김택진, 박병무 공동대표체제가 내놓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내놓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뉴스화 된 것처럼 자산 매각 같은 이런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이 되어 있고 인력 구조조정도 한 10%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NC소프트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적 분할은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일단 있고 결국은 두 사람이 공동대표 체제로 들어와서 내놓은 성과라는 게 그 어떤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알맹이, 그러니까 본사에서 알맹이를 빼서 물적 분할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시각들도 어제 그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남은 거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본 사업의 핵심인 게임 쪽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거,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사실은 뭐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그 최근에 진행한 리니지 M7주년 업데이트 내용이 반응이 좀 괜찮다 하고요.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작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신작들 실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래프톤 사례를 보면 NC소프트의 신작 또 게임 부분의 이 중요성이 왜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크래프톤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동시에 몰리고 있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게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NC소프트도 이 부분에서 즉 게임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구조조정 작업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남영유업인데 남영유업은 참 오랜만이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남영유업의 이제 창립주의 홍씨 일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물러났고 새로 이제 경영권 인수한 한앤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죠.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경영 정상 사업을 착수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그런 소식인데 남영유업이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영유업 그 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유였다면 경영 정상화와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공개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요즘 밸류 분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영유업은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또 경영 정상화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 얘기를 어떤 자신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남영유업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이 2% 정도 줄었고 영업이익은 절반 정도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70억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주주분들이라든가 보실 때
돈도 못 버는 회사가 경영정상화가 완료되지도 않은 회사가 무슨 200억 원에 되는 큰 돈을 자사주를 매입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보는 입장은 일단 경영정상화는 앞에 1분기에 영업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을 또 봐야 되겠으면 그 어떤 경영정상화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게 2분기 실적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영 성과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200억 규모의 자사주라는 건 결국은 이 남양유업의 대주주, 새로 바뀐 한행컴퍼니가 앞으로 남양유업이라는 회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모습을 미리 청사진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뭐 가장 어떤 수익률이 높은 그런 분야가 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그게 실제로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